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곡. 제 타이틀곡, 제 노래 나의 친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에알이고요. 들어도 기분 좋은 목소리에 기분 좋은 발성 곡으로 제가 왜 나오지? 빼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지? 여러분들 이번 회차가 131회차 지식 나눔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나눔 콘서트는 정식으로 종로구청에 등록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가 아니고 승인에 의해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공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관계자는 이 무대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한때는 이 대학로 여기 마로니에 공원이 버스킹하는 친구들의 무질서함 때문에 아주 소란스러웠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정리가 되니까 저희들 공연하기도 편하고 저희들 공연하는데 저쪽 뒤에서 막 기타치고 노래하는 그때가 바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가 잘 됐고요. 여러분들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저희들은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모두 다 괜찮으시죠? 듣기에 괜찮으시세요? 네.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뿐이지 굉장히 많은 출구들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런 무대 또는 봉사활동, 기타, 멘토 이런 것들이 돼서 후배들을 위해서 또는 동생들을 위해서 아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나의 지식을 나눔하실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고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132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순서는 시 낭송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주성애님이라고 저희 지신다는 콘서트 살림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낭송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 낭송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안 선생님 계시나? 네. 조금 있다가 이분 끝나고 저분도 갑작스럽게 초청해서 오게 됐으니까 노래 한번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댄스 팀들 마지막 준비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주성애님의 신앙송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온 게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이라 저희 낭송가들이 민족시를 많이 낭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민족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시인이라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한용운 선생님이시죠. 네. 한용운 선생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가 님의 침묵. 네. 근데 제가 오늘 낭송할 시는 님의 침묵이 아니고 님의 침묵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실패로 이 너무나 굴욕적인 삶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의 그 조국에 대한 의지, 신념 그런 걸 잘 나타낸 그런 시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영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어 수수가 없습니다. 저녁 거리가 없어서 소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건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날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초페이지에 이 끝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무게감이 올라가서. 네, 여러분들,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도 좀 해주시고요. 안전수칙 꼭 지키셔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초대, 오늘은 프로그램상이 없었지만 미리 이야기가 됐던 분이어서 안선우님 모시고 노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이분이 직접 본인의 설명하고 노래 두 곡만 듣고 때아침도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같이 한 식구로 이렇게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보내드릴 곡은 나타샤와 백성역이라는 곡인데요. 이건 미국 저 스윙 재즈의 시초인 시카고 재즈곡이거든요. 시인 백석과 기생 자야의 이루어지지 못한 아주 애절한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 서울 성북동의 길상 사람이죠. 네. 그 자야가 기념한 그분이신데 굉장히 글을 잘 쓰셨어요. 근데 백석 시인의 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결혼 너무너무 반대하신 거예요. 집안의 반대를.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백석은 세 번이나 결혼하면서도 그냥 이 여자를, 자야를 못 잊어요. 그래서 자야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모든 재산, 그 당시에 87년도에 1000억이나 된 재산을 기상사에다 실수하시고 그 스님이 되셔요. 자야가.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치질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야 말이 백석 시인의 시 한 줄만큼도 안 된다. 나는 백석 시인의 그 시를 들으면 영혼이 맑아진다. 그래서 이런 뜻의 내용을 가진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네, 네. 들어보세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오늘은 한 곡만 좀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나타샤와 길상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Thank you.
네, 여러분들 같이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몸 좀 풀고 가세요. 안전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신나게. 자, We Rock You 퀸의 We Rock You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사,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아, 어쨌든 지금 시간이 자꾸 오가는 것 같아서 이제 매주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이 찾아뵙고 있는 오늘이 131회차 지식나눔 콘서트였습니다. 안에 우리 프로그램 보시니까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잠시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멋진 공연과 강연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팅은 다음 주에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같이 여러분들 체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주관 주체를 같이 하고 있는 저는 최재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받